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 조금씩이나마 안정을 찾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너무 많은 불확실성들이 상승 추세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약간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지수의 상단은 약간 제한되는 그런 등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지수가 답답할 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부분은 섹터와 종목이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섹터와 종목에 대한 분석을 꼼꼼히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지금 가장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같은 경우 지금 초기 보고서가 일단 나왔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대로 전파력은 기존보다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의 일정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파력이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국내에서도 나오겠죠. 그때도 치명률이 낮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섣부르게 오미크론 리스트는 끝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일주일이라든지 2주일 뒤에 나오는 추가적인 보고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두시고 종목에 대한 압축 매매 그리고 매매가 어려울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수익을 높이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짜셔야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좌를 지켜야 나중에 오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버는 것보다는 적게 잃고 지키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셔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식의 정석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가능하도록 1강부터 체계적으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식의 정석 강의를 또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하시게 되면 장중에 저의 다양한 강의 자료들, 특히 1강부터 제 강의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장중에 업황이라든지 시황 종목 내용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80강입니다. 상한 지지 매매법.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께서 오늘은 뭔가 이제 기법 강의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기법 강의를 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기법 강의를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진행을 해볼까라는 생각인데 요 앞에 보시면 상한 지지예요.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이 제목을 공들여서 짓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상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 좋아하시는 뭔가 상한가와 관련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상한가는 상한가인데 그 다음에 뭔가 지지를 이용하는 거구나 이 부분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 그리고 그 이후에 기술적 지지를 이용한 매매법이 상한 지지 매매법입니다. 대략적으로 예측하실 수 있지만 약간 단기간에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차근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한 지지 매매법이 뭘까? 제 강의는 항상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주가가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해야 돼요.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건 하루 만에 플러스 30%의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상한가가 15%였죠. 그래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 하루에 10종목 이상씩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이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나와도 뭐 한두 종목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상한가를 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매매를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나와야 됩니다. 상한 지지 매매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뭘 활용하죠? 네, 단기 눌림 구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전 강의를 통해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단기에 뭔가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구나. 근데 그 눌리는 위치가 어딘지, 어느 위치에서 눌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단기 눌림 구간을 노려서 매수하는 매매법, 그게 뭐라고요? 네, 오늘 설명드리는 상한 지지 매매법, 기법입니다. 밑에 설명을 추가로 보면 강력한 수급, 강력한 수급이라고 하면 또 세력이 또 유입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강력한 세력 수급이 유입된 모습을 네,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수익이 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가 발생한 이유를 공략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변동성이 많이 실릴 수도 있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부분 뭐죠? 확인입니다. 확인. 제가 뭘 하지 말라고 했냐? 예측 매매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측 매매하지 마세요. 뭐 기술적으로 돌파가 안 나왔는데 돌파하겠지. 예측하지 마세요. 안 깨졌는데 깨지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위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왔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겠지. 예측 매매하지 마세요. 눈으로 확인하고 매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등도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되고 꺾이는 거 확인하고 매도하셔야 되고 이평선 깨지는 거 확인하고 네 매도하셔야 되고 뭐 골든크로스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되고 항상 확인입니다. 내가 주식의 신이야. 나는 뭐 매수하면 그냥 막 날아가더라. 이러신 분들은 네, 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식의 정석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에 관계없이 정석적인 내용만 익히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측 매매, 위험한 매매, 선제적 매매, 미리 팔고 미리 사고 이런 매매는 아니에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상한 지지 매매법 역시도 네, 수급이 유입된 모습을 확인하고 지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매수하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뭐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상한가는 당일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30%긴 하지만 보통 이제 플러스 29.97%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한옥가 더 넘어가면 30% 넘어가면 못 가니까. 그래서 보통 상한가 종목군들은 29.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돼요. 상한가는 당일에 도달할 수 있는 네, 최고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상한가까지 주가가 진입한 이후 상한가의 고가를 한동안 훼손하지 않으면 네,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를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상한가의 고가. 상한가의 고가는 뭐예요? 이게 상한가가 만들어졌을 때, 상한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최고 가격, 이 가격을 깨고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한가의 고가를 한동안, 이 한동안이 며칠일까? 그거는 이따가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상한가의 고가를 한동안 훼손하지 않으면 2차로 뭐가 들어와요? 네, 강력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매매법에만 한정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뭔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장대 양봉이 나온 가격의 고가를 며칠간 훼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한 번 더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나 상한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플러스 30%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고가를 훼손하지 않고 좀 버텨준다는 것은 뭔가 강력한 세력 수급이 유입이 됐구나 혹은 추가적으로 세력 수급이 더 유입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까지 줍니다. 그래서 급등 나온 차트가 그 급등의 고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2차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셔야 돼요. 언제나 이 매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매매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한가의 고가를 한동안 훼손하지 않으면 2차로 강력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한 것이 상한 지지 매매법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이건 이제 캔들이죠. 네, 캔들입니다.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 기준으로 장대 양봉인데 이게 지금 다 뭐냐면 다 상한가예요. 앞에 것도 이제 플러스 30%, 요것도 플러스 30%, 요것도 네, 플러스 30%. 네, 다 상한가입니다. 다 상한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사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례가 있는 거예요. 네, 각각의 사례를 볼게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왜 가지고 왔냐면, 보통 이제 상한가가 나온 다음 날을 보시면, 요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형태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다음에 나오는 패턴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개를 뽑은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차트를 많이 보시면 상한가 간날 차트 그 다음날 봉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보시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 가장 흔해요. 상한가 다음에 상한가 조금 높게 출발해서 약간 내려서 마감하는 네, 요 단봉.
요거 이제 조정봉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상한가 다음에 상한가 갔으니까 가격 부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조금 뭔가 매매 공방이 치열했는데 살짝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 곡점보다 종가가 어때요? 좀 더 낮아집니다. 이런 형태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 많은 형태는 이거예요. 이거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상한가 밑에서 출발한 다음에 그래도 종가 부분에 조금 더 올려쳤어요. 그럼 이 1번과 2번을 봤을 때는 뭐가 더 강한 상한가예요? 당연히 네, 2번이 더 강한 상한가입니다. 음봉보다는 양봉이 강하겠죠. 특히 비슷한 위치인데 요건 음봉이니까 갭상승 출발해서 살짝 밀려서 마감했고, 요건 양봉이니까 살짝 밀려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추가 상승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패턴이 잘 나오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근데 이 두 번째 패턴이 첫 번째보다 강하죠. 이게 세 번째로 나오는 패턴인데요. 빈도수가 이제 세 개 중에 가장 적어요. 그런데 가장 강합니다. 네, 왜 가장 강해요? 자,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밑에서 출발했어요. 밑에서 출발해서 종가까지 더 끌어올린 형태고, 이거는 상한가 갔으니까 이미 갭으로 떴습니다. 주가가 갭으로 떴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을 이겨내고 추가적인 상승을 또 시도를 했어요.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강한 힘의 패턴이다. 그래서 차트를 이제 막 돌려보시면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인데 뭐 상한가다. 상한가면 더 셀 수 있고, 상한가 다음에 양봉이야. 단봉, 짧은 봉인데 상한가 위에 갭을 띄우면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훼손하지 않고 종가까지 밀어 올려서 마감했다. 이런 차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오든 아니면 좀 쉬었다가 급등이 나오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주식에 100%는 없어요. 확률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형태가 나오면 이 상한가 이후에 추가 급등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오늘 이 상한 지지 매매법은 1, 2, 3번 중에 뭘 이용할까요? 가장 강한 상한가 흐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3번 패턴을 이용할 겁니다. 3번 패턴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뿐만이 아니라 상한가 다음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빈도가 가장 많고 두 번째 빈도, 네, 세 번째 빈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들을 잘 이해하시고 세기는 반대예요. 이게 제일 세고요. 네, 이게 두 번째로 강하고요. 이게 세 번째로 강합니다. 그 순서들도 한번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캔들 강의 1강을 보셨으면 이런 설명은 거의 다 돼 있어요. 근데 제 뭐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한 1년 반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1강부터 보셨던 분들은 캔들 강의의 이제 복습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설명은 이해하셨죠? 상한 지지 매매법은 요 가장 강한 상한가를 이용한 매매법이다라는 겁니다. 설명 계속해서 볼게요. 상한가 다음날 일봉의 모양을 보고 전날 상한가의 힘을 판단한다. 어떻게 힘을 판단하는지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앞전 내용입니다. 상한가 다음날의 일봉 모양을 보고 전날 상한가의 힘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상한가 다음날 종가로 상승갭을 유지했다는 것은, 상승갭을 유지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갭으로 떠서 주가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갭을 훼손하지 않고 주가가 추가 상승을 시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승갭을 유지한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상한가 다음 날 종가로 상승갭을 유지했다는 것은 전날 상한가 부근에 유입된 수급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상한가를 가잖아요.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 어디에 들어온 수급이 제일 중요할까요? 상한가 초기에 들어온 수급? 아니면 중간에 들어온 수급? 아니면 막판에 들어온 수급? 당연히 이 막판에 들어온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가장 비싼 가격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샀기 때문에 상한가 갔지만 수익이 거의 없어요. 플러스 2, 3%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막판에 들어온 수급이 어떤 수급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치고 갈지 아니면 거기서 꺾일지 그 부분이 결정돼요. 근데 그 부분을 캔들을 보고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전날 상한가 부근에 유입된 수급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하면? 상한가 다음날 종가로 상승 갭을 유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요거죠, 요거. 요겁니다, 요거. 오늘 요걸 이용할 거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여기 들어온 수급이 강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나오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슈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 봉의 형태로만 보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분석은 여러 개가 겹치면 더 좋아요. 제가 오늘 상한지지법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한지지법에만 맞아도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호재가 더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 지표가 뭐 돈다든지, 뭐 OBV가 들어오고 뭐 RSI 지표가 좋고 뭐 이평선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오든지 이런 흐름들이 같이 나오면 더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스토캐스틱 매매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에 매수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스토캐스틱에 매수 신호도 들어오고 이평선도 정배열로 바뀌고 이 종목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모멘텀도 있다면 더더욱 좋죠. 네, 다다익선입니다. 모멘텀은 많을수록 좋고 여러 가지 기법을 겹쳐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겹쳐서 모두 맞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주식 매매는 어쨌든 복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자주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까지는 다 봤죠. 네, 상한가 다음날 종가로 상승 갭을 유지했다는 것은 전날 상한가 부근에 유입된 수급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네, 되셨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있어요. 네, 상한 지지 매매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한가 보고 그 다음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 전 가격보다는 확실히 비싼 가격에서 매수해야겠네요. 그죠? 확실히 비싼 가격에서 매수합니다. 상한가가 발생한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뭐가 발생해요? 네, 고점 매수라는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고점 매수. 네, 차트상 급등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매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달리는 말이 더 달리니까. 네, 다만 고점 매수를 할 때는 그만큼 훨씬 더 네, 철저한 분석을 하고 여차하면 손절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해야겠죠. 네, 고점 매수라는 부담이 어쨌든 네,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봉에 발생한 힘의 크기 분석, 힘의 크기 분석과 매수 타이밍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봉에 발생한 힘의 크기 분석,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에 집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뭐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추가 설명을 한번 볼게요. 네, 상한가 발생 다음 날의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의 추격 매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한가나 비슷해요. 일단 어떤 뭐 호재가 있든 없든 어쨌든 상한가가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 날 시초가에 개인 수급이 엄청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직장을 안 다니시거나 집에서 이제 데이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업 투자자 분들 그러신 분들은 업으로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개인 수급이 이제 9시 땡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으니까. 많이 이제 따라 붙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매매는 뭐 개인만 하라는 보장은 없죠. 네, 기관도 할 수 있고 외국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한가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초반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립니다. 매수 수급도 굉장히 많고요. 매도 수급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상한가 발생 다음 날의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의 추격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많이 유입돼요. 아주 많이. 네, 그냥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빈번한 강도로 유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개인 투자자의 단기 수급은 대체로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관망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상한가의 힘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상한가가 간 다음에 좀 관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좀 무너지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으면 그 다음 날 뭐 갭상승을 하든 욕이든 아무튼 뭐 이런 어디 근처에서 출발을 할 건데 웬만하면 그때도 높은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단타 수급이 막 붙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의 단타 수급이 붙었을 때 이 개인들이 노리는 수익은 몇 프로일까요? 플러스 30%일까요? 20%일까요? 아니에요. 플러스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단타입니다. 상한가 다음에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크게 잡지는 않아요. 물론 가지고 있다가 운 좋으면 또 연상도 먹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한가 다음 날 진입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수급은 대부분 이 정도예요. 3에서 5% 정도 뛰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할 수급이에요. 그래서 상한가가 발생한 이후에 갭상승하고 양봉까지 띄우면 여기서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올라도 매물을 엄청나게 던집니다. 그러면 상한가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꺾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버티는지를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일정 기간 뭘 한다고요? 네, 관망을 합니다. 관망.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강의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좀 보수적이에요. 저는 공격적으로 배팅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뭐죠? 버는 것 전에 지키는 거예요. 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버는 것과 지키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 왕창 벌었어. 하지만 못 지켰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다음에 매매할 돈이 없어요. 내가 매수했는데 계좌 마이너스 70% 났어. 이거 어떻게 복구할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구가 거의 안 돼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돼요. 어? 지키기만 해서는 수익 안 나는데요? 그렇죠. 지키기만 해서는 수익이 안 나요. 하지만 지켜야 내가 급등주를 먹을 가능성도 있고 내가 상승장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도 열리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언제 크게 무너지고 언제 크게 폭등할지는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그 시장에 참여를 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장에 참여해 있으면서 내 돈을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타이밍이든 왔을 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큰 수익도 낼 수 있고 그 큰 수익을 지킬 수 있어요. 모든 시장에 매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에서 내 계좌가 박살나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내가 종목이 막 20종목이야. 그리고 막 마이너스 30에서 50%가 다 나 있어. 추가 매수 자금 아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장 올라간다고 그거 다 회복돼요? 안 돼요. 폭등장 와도 본전 찾기 힘듭니다. 그럼 폭등장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종목에 다 물려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종목이 몇 종목밖에 없거나 아니면 왕창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형성이 되죠. 폭락장이 와도 내가 한두 종목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손절 어렵지 않습니다. 어, 이거 폭락장? 일단 매도하자. 두 종목 매도. 끝. 20종목이면. 20종목 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언제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켜야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살짝 샜는데요. 어쨌든 요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 보면 개인 투자자의 단기 수급은 대체로 지속성이 약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뭘 한다고요? 네, 관망합니다. 며칠 동안 관망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제가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상한지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최대한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이해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여러 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더 좋겠죠. 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거나 특히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몇 강이에요? 80강. 네, 무려 80시간의 강의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웬만한 개념 다 잡으실 수 있어요. 제 기초 내용은 다 했거든요.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강부터 보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 제 지난 강의 보기 좋게 정리해놨어요.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업황, 이슈 내용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한지지 매매법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네, 계속해서 뒤에 설명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이론은 거의 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네, 실전입니다. 제 강의는 항상 순서가 있죠. 자, 처음에는 이론 빡세게 갑니다. 이론 쭉 가고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거 간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반복입니다. 반복. 공부는 네, 반복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한 번 보고 100% 이해 절대 불가능하죠. 반복해서 보시고 내 걸로 익히시고 그 다음에 연습하셔야 되죠. 거기까지 가야 내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볼게요. 여기 제목이 상한가 이후의 흐름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요 나온 장대 양봉, 이건 뭐다? 네, 이건 상한가입니다. 플러스 30%가 났겠죠. 요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플러스 30% 수익이 당일에 났는데. 근데 이거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상한가까지 안 팔았다는 보장은 없어요. 5% 올라갈 때 팔고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네,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 좋겠지만 요 매매법은 일단 상한가를 눈으로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조건이 있어요. 뭐죠? 이겁니다. 그 다음날 봉. 전날에 강한 수급 유입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한가 발생한 다음에 갭상승으로 떠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요. 들어온 힘이 여기에 강한 힘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에 들어온 힘이 강한 겁니다. 여기에 들어온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갭을 띄우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시도한다는 거예요. 왜? 자, 상한가가 가면 여기서 상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조금 오르면 그냥 팔려고. 그리고 상한가 갭상승 출발이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단타 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개인은 이런 위치 가면 엄청 팔고 싶고 실제로 매물이 무진장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버텨줬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온 수급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전날 들어온 수급이 강한 상한가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다음날 봄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확인을 안 하고 여기서 사면은 이만큼 바로 먹는데 이거 포기하나요? 오케이, 이거 포기해요. 자, 저는 항상 안정적이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알려드리지. 네, 리스크 엄청 큰 매매는 저는 알려드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도 웬만하면 정치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제 강의에서 한 네다섯 번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뭐 매매를 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강의 제목은 주식의 정석입니다. 네, 편법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항상 원리와 어떤 식으로 계좌를 쌓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못할 수익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자, 상한가를 갔고요. 전날 갭상승을 했어요. 버텨줬다는 건 뭐다? 전날의 강한 수급 유입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럼 확인했으니까 이제 낼름 들어가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다음날 안 깨졌다고 해서 이 다음날도 안 깨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망을 합니다. 관망. 그럼 우리는 몇 개월을 관망할 것인가? 있죠. 일정 기간 동안 단타 수급 이탈 하겠는데 몇 개월씩이나 관망하지 않고요. 딱 5거래일 관망할 겁니다. 5거래일 관망할 겁니다. 5거래일은 며칠이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네, 우리는 딱 일주일 관망하고 그 다음에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봉상 상한가. 그 다음날 갭을 띄워야 돼요. 갭을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갭 띄운 날부터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까지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뭐를? 상한가의 고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한가의 고가를 훼손했어요?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 오케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상한 지지 매매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냐?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씩 지금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자, 상한가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갭상승을 해야 돼요, 일단. 갭상승한 다음에 음봉으로 치고 내려오면 이건 버립니다. 안 봐요. 상한가 다음날 제일 중요해요. 상한가 다음날 갭을 띄우고 그 갭을 버텨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갭을 띄운 다음에 그 갭을 버텨야 돼요. 이 갭을 메우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갭을 띄웠어. 그럼 그다음부터 몇 거래일 본다고요? 5거래일 봅니다. 상한가 다음날 포함해서 5거래일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거래일 동안 뭐가 중요하냐? 전날 상한가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깨지지 않았죠? 이렇게 됐을 때 상한 지지 매매법의 매수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차트가 많을까요? 많진 않아요. 일단은 상한가를 가는 종목 자체도 적고 상한가 이후에 갭으로 띄우고 버텨서 5거래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을 포착하게 됐을 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그죠? 똑같은 말이죠. 네. 확실한 기회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고 시장에는 2천 개 넘는 종목이 있어요. 뭘 사야 되지? 아씨, 내 매수 타이밍에 들어오는 거 없다. 나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뭐라도 사야 되는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는 순간 시장에 끌려다닙니다. 네,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고 매수할 종목이 없으면 매수하지 마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네. 개인 투자분들 몇십 년 주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몇십 년 동안 대박의 기회는 몇 번 이상이 옵니다. 그런 기회를 딱 잡아서 그때 큰 수익을 낸다라는 걸 목표로 하세요. 네, 매일매일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네, 상한가 이후의 흐름, 갭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한 지지 매매법의 본격적으로 설명입니다. 설명. 지금까지는 이제 이 매매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상한 지지 매매법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봉상 상한가 발생. 당연하죠. 네, 상한 지지 매매법인데 일봉상 상한가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한가 다음날 갭상승 후 갭상승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전일의 종가 위에서 마감해야 됩니다. 갭상승 후 주가가 전일의 종가 위에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갭을 띄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갭을 메우고 떨어지면 안 돼요. 버립니다, 그거는. 다시 회복해도 소용없어요. 종가로 갭 깨는 순간 그건 버리세요. 끝이에요. 상한가 다음날 갭상승 후 주가가 전일의 종가 위에서 마감. 그러니까 전날 상한가보다 종가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거래일? 네, 5거래일입니다. 5거래일, 일주일이죠. 5거래일간 주가가 종가상 상한가 고가 위에서 마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갭을 띄운 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자, 5거래일간 주가가 종가상 상한가 고가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5거래일간 상한가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돼요. 3거래일째 깼다가 4거래일째 회복되면 안 돼요. 그 순간 끝장입니다. 네, 5거래일간 주가가 종가상 상한가 고가 위에서 계속 놀다가 마감을 해줘야 돼요. 이후 주가가 상한가 갭 안에서 마감할 때 매수 진입. 이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내용. 주가가 상한가 갭 안에서 마감할 때 매수 진입. 그럼 안에서 마감한다는 건 뭔 소리냐. 이거는 제가 이따가 실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한다?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 출회하면 매도예요. 그러니까 출회 전에는 홀딩. 이 매수를 하시면 단순히 주가가 빠진다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시그널. 무슨 시그널? 대량 수급 이탈의 시그널. 그건 뭐다? 대량 거래가 실린 장대 음봉 출현입니다. 네, 장대 음봉 출현. 제가 주식의 정석 시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기술적 패턴, 가장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 제일 무서운 겁니다.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은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패턴이고,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은 제일 무서운 패턴. 이거는 저만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신호니까 혹시라도 이런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하는데, 단순히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슬슬슬 밀리다가 급등 확 나오는 패턴이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매도는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이 출회될 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정확한 상한지지 매매법의 설명인데 어차피 이론으로만 보면 어때요? 딱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죠. 차트를 통해 보기 전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요건 뭐예요? 상한가입니다. 플러스 30% 혹은 플러스 29.5%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날 필수 조건 뭐다? 네, 갭을 띄워야 됩니다. 갭. 갭을 반드시 띄워야 됩니다. 갭을 띄우고 언제 동안 갭을 지켜야 돼요? 종가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일주일 동안 종가 기준의 갭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요때 보면은 한번 깨려고 했어요. 하지만 위로 올려섰어요. 이건 뭐예요? 지켰지? 상관없어요.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돼요. 장중에 깨도 상관없습니다. 이 갭 쪽으로 들어와서만 지키고 그 위에서 주가가 마감되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살짝 갭 안으로 들어왔지만 종가 기준에는 마감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음봉이긴 하지만 갭을 훼손시키지는 않았어요. 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뒤에 제가 사례 보여드릴 거니까 실전 차트 보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뭐가 된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좀 까다로워요, 이거. 여기까지 됐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갭 안으로 주가가 들어와야지 매수입니다. 갭 안으로 주가 안 들어오면 하지 마세요. 네, 갭 안으로 주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때 매수가 되나요? 매수 안 돼요. 왜? 종가를 봤을 때 갭 위에 있어요, 종목이.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로 봤을 때 갭 위에 있어요. 이게 음봉이었으면 매수가 되지, 갭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양봉이니까 매수가 안 돼요. 자, 그 다음날 볼게요. 그 다음날 보면 음봉인데 갭 위에 있어요, 종가가. 뭐 어때요? 매수 안 합니다. 여기서도 매수가 안 돼요. 여기서도 매수가 안 되고. 어디서 매수되냐? 여기서 매수돼요. 왜? 갭 안에서 마감했으니까. 그럼 갭 안에서 마감하는 게 아니라 갭 밑에서 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갭 밑에서 이렇게 마감하면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매수하셔도 돼요. 이건 이따 사례를 통해서 볼 거예요. 제가 이게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설명드리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일단 상한가 가야 돼요. 그 다음날 갭 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 동안 갭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갭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입니다. 근데 여기 사례에서 봤을 때는 여기 갭 안으로 안 들어와서 매수 안 돼요. 여기서 갭으로 안 들어와서 매수 안 돼요. 여기선 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가 됩니다. 이때는 매수하면 돼요. 그럼 갭 안으로 안 들어오고 갭 밑에서 주가가 끝나면요? 상관없습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정확한 설명입니다. 언제 매도한다고요?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 매도입니다.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 매도. 네, 정확하게 원칙대로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상한 지지 매매법입니다. 이론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이 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여기까지 봐도 헷갈린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례를 볼 거니까요. 그러니까 뒤에서 약 4가지 정도의 차트 사례를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상한 지지 매매법입니다. 강의 중간에 보셔서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 장중에 저에게 직접 시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잘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답장 받으실 겁니다. 네, 문자 답장 오면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방송을 보시고 계신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하시게 되면 제 강의 1강부터 쫙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장 중에 뉴스들, 이슈들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공부하실 자료 너무 많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공부시켜드릴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 설명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사례를 보면서 강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드디어 강의 시작 30분 만에 익숙한 차트가 나왔습니다.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고요. 네, 종목명은 언제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시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네, 이 기법에 맞는 차트를 반복적으로 보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는지를 내가 익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언제가 상한가냐? 이때가 상한가입니다. 여기 상한가. 네, 이때 상한가 갔으니까 오케이. 상한 지지 매매법에 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자. 네, 라는 거예요. 상한가를 갔으니까 일단 뭐를 확인해야 돼요? 다음날. 다음날 어떻게 됐냐? 다음 거래일에 어떻게 됐냐를 확인해야겠죠. 자,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 거래일 갭으로 떴죠. 갭으로 떠서 종가는 고가 마감입니다. 이러면 상한 지지 매매법을 매수할 수 있는 후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아까 설명드렸죠. 상한가 이후에 상승 출발을 해서 갭을 띄워서 마감을 시키면 오케이, 상한 지지 매매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한가, 오케이. 상한가 다음에 갭 띄운 거, 오케이.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관망합니다. 여기에 들어왔던 수급이 강한 수급인지 아닌지, 단타들이 빠져나가면 무너지는 수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망할 거예요. 몇 거래일 관망해야 되죠? 5거래일. 5거래일 관망해야 됩니다. 5거래일 관망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가 이제 상한가를 간 날이에요. 여기가 상한가를 간 날. 그 다음에 갭 띄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입니다. 여기 띄웠던 갭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조건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되죠? 안 되죠.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갭 안으로 주가가 들어와야 매수입니다. 갭 안으로 주가가 들어와서 마감이 돼야 돼요. 마감까지 돼야 매수예요. 그럼 마감이 돼야 되고 갭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서 마감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매수하시면 돼요. 갭 안에 있거나 갭 밑에 있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주가 떨어질 때요. 근데 주가 떨어질 때 막 장대 음봉으로 훅 떨어졌어. 그럼 매수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은 일단 어디서 나오든 매도 신호입니다. 네,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갭 안에, 갭 이하일 때 매수하시면 돼요. 상한가 갖고 갭 띄웠고요. 지켰고요. 1, 2, 3, 4, 5거래일 동안 갭을 지키고 있다. 그럼 갭 안으로 들어올 때 매수.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이때 매수가 되죠. 왜? 갭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몇 거래일 만에? 상한가 가고 1, 2, 3, 4, 5, 6, 7, 8거래일 만에 매수가 됐네요. 8거래일 만에 매수가 됐는데 이게 보시면 약간 장대 음봉입니다. 그죠? 약간 장대 음봉 냄새가 나죠? 뭘 봐야 되죠? 거래량. 거래량을 보시면 네, 거래가 없네요. 거의. 거래가 여기예요. 없어요. 아, 이거 페이크 음봉이구나. 오케이. 매수한다.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네, 무난하게 해주세요. 이 매매는 매매 타이밍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단기간에 큰 수익이 가능해요. 네. 매매 타이밍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단기간에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수가 됩니다. 그 다음 흐름을 볼게요. 네, 매수한 타점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급등했다가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대 음봉 나오기 전에는 보유하셔도 되고 뭐 기술적으로 이 고가 때 매도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쨌든 매수한 다음에 매도 타이밍은 좀 세부적으로 잡으실 분들은 제 강의 중에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보시면 매도 타이밍 잡는데 더 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상한 지지 매매법 어떻게 매수하냐에 좀 더 포커스예요.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 일단 던집니다. 네, 그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심플하죠? 이렇게 해서 사례까지 다 봤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되시죠? 네, 헷갈리시면 반복해서 꼭 보시고요. 사례를 하나만 보진 않겠죠? 네, 여러 사례들을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상한가는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갭 상승했는데 이거 뭐 윗꼬리도 있고 밑꼬리도 있고 음봉이네. 그 음봉이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고 중요한 건 요 갭을 띄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날 봉이 어쨌든 갭을 띄우고만 있으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다음 날 봉이 갭을 띄우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5거래일 관망할 거죠? 네, 5거래일 관망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관망했습니다. 다섯 거래일 동안 갭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수할 수 있겠구나.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야죠. 네, 갭 안으로 들어오거나 갭 밑에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장대 음봉 빼고 어떠한 형태로든 이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망하고 있는데 이거 안 올라오고 계속 가는데요? 네, 버리세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안 내려오고 계속 가는데요? 버리세요. 그건 상한 지지 매매법이 아니에요. 네, 다시 들어와서 갭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볼게요. 들어왔죠? 여기서 들어왔는데 여기 뭐 밑꼬리가 있는데요? 근데 종가로는 갭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종가로 갭이 들어와야 돼요. 종가로 갭이 들어와야 돼요. 종가로 안 들어왔어요. 여기도 종가로 안 들어왔고 여기서 종가로 들어왔습니다. 갭을 훼손했는데요? 네, 관계없습니다. 훼손해도 관계없어요. 이거 음봉 좀 길어 보이는데요? 그럼 그 거래량 보세요. 거래를 볼게요. 없네요, 거의. 장대 음봉이에요? 아니죠. 오케이, 페이크다. 힘은 남아있다. 매수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상한가 간 다음에 매수까지 좀 오래 걸렸죠,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이십 거래일. 네, 거의 한 달. 한 달 정도 관망한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 뭐, 한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뭐, 어쨌든 들어오시면 매수하시면 돼요. 네,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면 성과를 볼까요? 매수한 다음에 네, 바로 치고 올라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윗꼬리 쭉쭉 달면서 치고 갑니다. 이런 윗꼬리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 5일 이평선 뭐 타고 가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되고 네, 이거는 뭐 취향 차이예요. 취향 차이인데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 나오면 그때는 매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잘 잡고 싶다. 네, 제 강의,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 네,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보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기 하나 더 볼게요. 신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상한가는 언제 갔어요? 이때 갔죠? 보통 이런 장대양봉 상한가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정봉에도 거래량이 원래 좀 많이 실려요. 이때는 엄청난 매수와 매도의 힘이 이제 격돌을 합니다. 단타 수급도 무지하게 들어오고 차익 실현도 엄청 쏟아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나중에 이거보다 더 전에 뭐 주가가 여기서 내려왔다면 이런 데서 물린 사람들이 본전 찾았으니까 여기서 매도 엄청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도 밀리고 네.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버텼다. 오케이. 굉장히 강한 힘이구나. 내가 그러면 너를 한번 매수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볼게요. 장대양봉 나왔습니다. 그죠? 갭상승 나왔습니다. 그죠? 갭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대양봉의 호가와 갭을 띄웠네요. 그러면 상한 지지 매매법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죠? 그러면 몇 거래를 볼 거예요, 우리는? 네, 5거래일 볼 겁니다. 심플하게 5거래일 딱 보고 매수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 갭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5거래일 후에 갭을 훼손시키면 그때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5거래일 안에 갭을 훼손시키면 그건 버리세요. 안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자, 볼게요. 다음 거래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갭을 띄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거 내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갭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가가. 갭 안으로 들어와서 마감돼도 되고 갭 밑을 깨고 마감돼도 되고 더 내려와도 상관없고 대신 거래량이 확 실린 장대 음봉이면 그것도 네,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실제로 해보시면 은근히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이 조건에 맞는 종목을 찾으셨으면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한 다음에 오래지 않아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한가에 들어간 세력의 힘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세력의 힘이 2차적인 급등을 만들 때 상한가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진짜 한 20번 말씀드린 건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제 강의에서 저는 항상 반복 설명을 해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제 아니 뭐 똑같은 말 저렇게 계속하냐.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바로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경력이 10년, 20년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들이 물론 제 강의를 보고 도움이 되시면 또 좋겠지만 제가 타겟팅하는 강의층은 네, 언제나 어디까지나 주린이 분들입니다. 주린이 분들.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방송을 보면서 주식 강의를 보면요. 어려워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서 아 내가 주식을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1년 됐는데 저걸 봤을 때 이해가 될까? 들어올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게 주식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언제나 주린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의 주린이 분들의 이탈도 없이 이해시킬 수 있게 하도록 제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쉽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반복이 지겨우세요? 네, 여러 번 들으면 좀 더 아실 수 있으니까 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보셔야지 네, 배울 수 있어요. 주린이 분들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 강의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네,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 이 반복을 안 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이 강의를 한번 보고 이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물론 매매에 이제 좀 자질이 있으시다면. 네,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 매매하기 어려워요. 반복이에요. 보시고 이해하시고 익히시고 완전히 익숙해지면 연습해보시고 지나간 차트도 보시고 실전 매매도 해보시고 얼마로? 소액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내게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무게를 가지세요. 자, 그래서 개반으로 들어오면 매수하면 되는데 개반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종가 기준. 이거 장대음봉 아니에요? 약간 장대음봉처럼 보이네요. 거래량 볼까요? 거래량 별로 없네요. 오케이. 겁내지 말고 매수합니다. 매수합니다. 이거는 다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음봉이기 때문에 좋은 음봉.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음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갭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매수하시면 되고 갭 밑으로까지 밀려도 상관없다. 대량 거래 장대 음봉만 아니면 매수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위치에서 이제 매수가 됐고요. 이건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밀렸지만 다시 양봉을 띄우고 전 고점까지도 돌파해내는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 매매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몇 거래일만 해도 뭐 20%, 30% 진짜 어느 정도 운까지 따라주면 상한가도 한 번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힘이 강력한 매매예요. 네, 그러니까 소외되지 마시고 꼭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례네요. 네, GSE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상한가 갔죠? 그 다음에 갭 떴죠? 이거 윗골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윗골이 많이 달리면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네,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법에 예외가 있으면 예외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윗골이 길게 달려도 상관없어요. 뭐만 되면 돼요. 갭만 뜨면 돼요. 네, 갭이 떴죠? 네, 갭 떴으면 됐습니다. 우리는 몇 거래일 관망할 거죠? 5거래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관망합니다. 갭을 훼손시켰어요? 전 고점 훼손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매수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되면 갭 안으로 주가가 밀리거나 갭 밑으로 더 떨어지거나 거래량만 안 실리는 음봉이면 땡큐 하고 매수를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까지 한번 볼게요. 네, 요 위치에서 매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갭 안에서 마감된 건 아니고 갭 밑에서 마감했어요. 상관없어요. 매수하시면 됩니다. 요 위치에서 네, 깔끔하게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흐름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매수한 다음에 탕탕 급등 나옵니다. 실제로 이 상한 지지 매매법을 해보시면 그 사서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좀 나와요. 좀 횡보하다 급등할 수도 있고 좀 밀렸다 급등할 수 있는데 급등 잘 나와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해보시고 반복하시고 연습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상한 지지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기법 매매였어요. 기법 매매였고요. 제 강의 좀 늦게 TV 트셔서 늦게 보신 분들,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 2강이가 좀 어렵다면 1강부터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1강에는 제가 캔들부터 주식의 역사부터 시작했어요. 네, 역사까지도 제가 들춰가면서 최대한 쉽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처음부터 1강부터 꼭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 장중에 오현진 팀장을 또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안내, 마지막으로 안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링크 갈 거예요. 네, 링크 가면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제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80강 오늘 것까지 쫙 올려져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 좋게 공부하시기 좋게 정렬까지 제가 친절하게 해놨어요. 들어오셔서 보시고 반복하시고 자기 거 만들어서 가시면 됩니다. 언제나 주식시장에서 우뚝 서시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밀리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 오현진 팀장이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알찬 강의 내용으로 시청자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